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퀵 체인지 노르발입니다. 내가 자주 사용하는 노르발 세 종류를 선택하셔서 노르발에 장착하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사이바퀴 노르발, 일반 노르발, 외발 노르발 이런 식으로 장착해 봤습니다. 사용법은 일반 노르발이랑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. 나사 돌려서 그냥 장착하시면 끝. 다 장착한 모습이에요. 와우. 너무 신기하죠? 자, 미싱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반 노르발로 쭉 박다가 사이바 노르발로 교체를 바로 하는 겁니다. 한 2초 걸리죠. 외발 노르발로 교체해 봤어요. 자, 스티치를 치거나 지퍼를 달때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, 이 물건에도. 자, 이렇게 회전이 잘 돼야지 되는데 컴퓨터 미싱 중에서 뒷부분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장착된 것 때문에 회전이 안 돼요. 자, 되는 미싱이 있고 안 되는 미싱이 있어요, 컴퓨터 미싱에도. 구입 전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정용 미싱에서도 이 노르발이 장착이 안 돼요. 자, 지금까지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, 퀵 체인지 노르발이었습니다.